우리가 다양하게 이것저것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맛보고 할수 있잖아. 근데 모르겠어. 그런 거에 그렇게 뭐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는데다가 여자들이 그런 걸 좋아할까? 뭐난뭐 거의 그런 사람 못 봤어. 나좀 답답한 게 일본에도 서민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답답해. 그래서 뭐 모르겠다. 네개 있어가지고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뭐 어떤 뭔가 파격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없는 여성과 결혼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삶의 즐거움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 한국의 그 특유의 문화, 서로 이제 간섭하는 거. 간섭하는 거. 니 권리, 내 권리가 없거든, 아직 한국은. 가정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건 내가 잘 알지. 내가 다녀본 집이 몇 집인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재를 하든가, 아니면은 막, 서로 막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관계야. 계속 이렇게 뭐, 간섭하고, 뭐 못하게 하고, 억지로 뭐 이거 해. 뭐 이런 식인데, 싫다. 그렇게 살기 싫다. 한국은 특히도 그랬어, 한국은. 내가 본 한국은 특히도 그랬지. 그치, 뭐, 수천 집을 다녔는데, 한 최소 80%가, 와, 진짜. 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으면은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물론 또, 아주 자세히 뭐 내가 부부 생활까지 뭐본건 아니라 가지고 뭐100% 확신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몇 달, 1년씩 지켜본 바로는 한 10에서 20%는 되게 좋아 보였어. 저런 거면은 나도 참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경제적으로는 좋은 쪽이 좀더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런 경우가 많은 거는 나 솔직히 부정은 못 하겠고. 그런데 좀 없는 사람 중에도 일부 진짜 행복한 사람들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아, 황옥사하고 한번 저기 해외여행을 또 나가봐야 되는데. 같이 못 나겠구만. 그럼 가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냐? 제수 씨가? 잘하고 있네. 아주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그건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 천생 연분이야 이거는. 아주 아주. 야, 아주 아주. That's good, that's good. 아, 물론이지. 노숙자 레벨로 사니까 나는. 오사카에서 이제 귀국할 때. 아, 맞다. 이번에 언제 갔었냐? 1월 초, 1월 초. 갔다가 이제 그 뭐냐? 아, 되게 신기한 거를 배우고 왔거든. 밀교를 배우고 왔거든. 밀교. 불교의 한 종파. 주문으로 많은 걸 해결해. 주문으로. 주문. 주술적인 힘으로. 아무튼 주문은 뭐 차차 만나면 또 얘기해주고, 주문의 효험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해주고, 그 수행하는 걸 봤거든. 수행, 천일회봉 수행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천일 동안 산봉우리를 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루 이제 그 정해진 양은 40km를 달려야 돼. 하루 40km. 산을 하여튼 돌든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40km를 찍어야 되고, 그 40km, 100일, 60km, 100일, 80km, 100일 요렇게 천일이 이어져. 그러니까 종일 뛰어야 돼. 걷기만 해갖고는 그게 안 나와. 엄청나지. 그 코스도 정해져 있어, 40km.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뻥이 아니라는 거를 집신이 달아 없어진 걸로 다 걸어놨더라고. 달아 없어진 집신으로 해가지고 한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하루 서너 시간 자고, 일하고, 그 불경 공부하고, 서너 시간 자고, 그 다음에 식사는 하루 두 끼.
거기다가 이제 그 뭐냐 식사를 봤는데 쌀 금지, 쌀 금지. 두부하고 무슨 일단 고기는 육식은 당연히 없고 두부랑 무슨 풀하고 간장은 있더라고. 간장, 콩, 그다음에 우동. 우동도 뭐 간장 찍으면 그런 뭐와 버섯 뭐 해가지고 와 저거 먹고 사나 싶을 정도의 양을 먹고 두끼 먹고 그 짓을 천일을 하는데 이 수행이 얼마나 레벨이 높으냐니까 일본 불교 1500년 역사 동안 이거 통과한 사람이 40명밖에 없대. 최근에 통과한 분이 이제 1980년대에 통과됐대. 그때 나이 52세. 지금은 이제 한80다 돼간다 그러더라고. 그 승려가 그거를 보고 와, 진짜 그 뭔가 참고 견디고 빡센 레벨이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저만큼은 못해도 아 이거 내가 너무 이거 참을성이 없고 이거 나태하게 산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오면서 내가 이제 그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 오면서 그 역까지 숙소에서 역까지 한번 걸어가 봤어. 지도상으로 그 직선으로 꺼도 8km가 나오더라고. 8km, 8km. 쟤멀때 8km도? 너 걸어봐서 알지? 그 8km, 그러니까 배낭이 15kg고 손가방이 최소 5kg, 최소 20kg거든. 20kg 메고 8km 이렇게 가봤는데, 그 이제 그 수행자의 마음으로 조금 힘은 들는데, 왔는데 안 쉬고 길을 잃어버렸어. 오다가 시끄러워 배 못할 뻔했대 그래가지고. 오다 길을 잃어버린 딴게 아니고 거기 항구가 오사카는 섬에 있거든. 섬 앞에 왔는데 섬으로 진입하는 다리가 없는 거야. 섬은 존나 크고 뱅글뱅글 돌다가 안 돼가지고 섬 주위를 빙빙 돌다가 존나 그섬 둘레가 되게 길드만. 심지어 공장하고 이제 그 잘못 들어가니까 공장이 나와가지고 다 막혀 있어. 섬 둘레를 돌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섬으로 진입도 못하고 둘레를 돌다가 공장이 막혀가지고 와 그래도 배못탈 뻔했지. 그냥 아무튼 걸어가 봤는데 어우 시꺼멓다 그래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지도 보고 나침반 들고 숙소까지 다시 걸어가 보려고 다음에 가면은 10km 정도 나오겠는데 10km, 12km 정도 나오겠더라고. 아직 그러고 있어. 아니 다음 12km, 15km 오사카 여행에는 너하고 같이 가고 싶다. 한 10km 정도 걸을 건데, 아, 너하고 한번 꼭 가고 싶어. 그 일본 마을을 구경하고 이제, 오케이. 온라인 아무튼 잘 준비해가지고 데이트 잘하고. 오케이, 온라인. Have a good one. Good luck. Bye. I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